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수학 닮은꼴 활용 문제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비읍, 미음의 길이 m,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n 값이 얼마냐.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이 큰거 나와 있는데 요거 20 가르쳐줬어요, 길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좀 작은데 12 가르쳐줬죠.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서로 평행이야. 서로 평행으로 간다, 그지? 자, 그러면 그것만 여기 따로 그려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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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평행으로 가고 있지? 여기선 얘가 지금 일로 이렇게 가고 얘는 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12이고 이 길이가 20이야. 그리고 여기 서로 평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서로 똑같죠. 엇각이니까, 그지? 그럼 요 각도하고 요 각도도 서로 똑같죠? 그럼 서로 마주 보는 각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뭐야? 서로 닮은 꼴이죠. 닮은 꼴. 닮은 꼴. 그럼 요 닮은 비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12대 20이다. 요게, 요 12대 20이니까. 4로 이게, 약분되죠? 4. 그럼 3, 4, 12, 4, 5, 4. 그지? 5, 4, 20. 3대 5란 말이에요. 비율이 3대 5. 자, 그러면 이 길이가 만약에 5, 뭔지 모르지만 5K다. 그러면 이 길이는 3K가 되는 거야. 어? 5대 3의 비율이야. 이게 5대 3이니까. 이 길이가 만약에 5에 만약에 Y다. 그러면 요 길이는 3의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직선을 똑바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렇게 서로 90도 되게. 자, 이렇게 해보면 요 길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5의 뭐 라지에이다 이렇게 하면 이 길이도 마찬가지야. 3의 라지에이 이런 식으로 이것도 5대 3이 되는 거야. 높이도 닮은 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 m 요거 물어봤죠. 요거죠. 요거 물어봤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만 여기다 따로 그려볼게. 요렇게.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 M이다. M.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지금 3A라 그러면 요것도 3A라고 생각하면 되죠. 3A, 그죠? 3A. 3대 5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큰거 그린다. 큰 거. 자, 큰거 그렸어. 이거 다 그린 거야, 이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0이지? 요거 20이고. 20, 그지? 여기서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5A잖아. 5A, 5A, 여기 3A지, 그지? 그러면 다 합친 거 8A가 되죠. 이거는 8A,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으로 끼고 있는 각도죠. 공통으로 끼고 있는 각도. 여기 직각, 직각이고, 그럼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도 같을 거고, 이게 서로 닮은 꼴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삼각형하고요, 그다음에 큰 삼각형 이거하고 서로 닮은 꼴이란 얘기야. 그럼 다 됐네, 뭐.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m은 위에 쓰고, 여기 있는 3a를 밑에 써도 좋고, 아니면 요 20을 써도 좋습니다. 근데 뭐 3a를 써보자. 그럼 3a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20이죠? 20 쓰고. 요 3a에 해당하는 밑변은 여기서는 8a에 해당하죠? 8a. 이렇게 쓰고. 그러면 m은 8a, 20하고요. 얘 넘어오면 곱하기 3a가 되고 여기서 a, n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죠. 그럼 8에 60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4로 약분되나? 그러면 2하고 여기는 15 이렇게 되네. 그죠? 4로 약분하면 15고 2. 왜 답이네. 그렇죠? 그래서 m은 바로 15 나누기 즉 7.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분수로 그냥 써버리자. 자, 여기 답이 되죠. 요 삼각형 갖고 해도 되고, 요거 갖고 해도 돼. 이거하고 이 비율 갖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해도 뭐 관계없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거야. 여기가 지금 3대 5의 비율이잖아? 그럼 이 길이도 3대 5의 비율이야. 근데 이걸 3, 5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 3이 아니고 이게 60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숫자 아무거나 쓴 다음에 A나 뭐 문자 쓰고 그 앞에 3, 5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3대 5라는 거 있잖아. 이거는 30대 50도 되고,
6대 10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러니까 3호라고 숫자로 쓰지 말고, 3에 뭐 A 대 5에 A,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써줘도 답 구하는 건 전혀 지장 없어. 이 길이를 그냥 3으로 하고, 이건 3 더하기 8, 5니까 8, 그냥 해도 돼. 그럼 여기 8 되고, 그죠? 이거 3 되니까 오히려 AA 캔슬 안 해도 되고, 계산이 더 쉬울 수가 있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비율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닮은 꼴 이용해서 푸는 거죠. 자, 수고했어요.